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자, 오늘은 마루판을 하차하러 왔습니다. 마루판 아시죠? 요거 달러 한 개인가요? 그렇게 알았어요. 처음에 요거 하나인 줄 알고 빨리 하고 가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하나가 다가 아니었죠. 일단 지금 모르고 요거 하나를 들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갑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갔죠, 처음에는요. 한 번만 가면 되는데 뭐 지하 2층이 아니라 지하 4층, 5층까지도 가겠죠. 아, 이 빌딩은 지난번 영상에도 하나 나오네요. 그 지난번 어떤 영상이냐면요, 커다란 그 기차머리 같은 기계 갖고 내려갔던 그 빌딩이에요. 바로 거기랍니다. 이제 건물이 다 완공이 돼갖고 내장 조금 남은 거죠. 그때는 지하 2층이 아니라 지하 3층인가 내려갔던 것 같아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돼갖고요. 아마 11월 달인가 그럴 거예요. 벌써 반년이 넘었네요. 이렇게 후진으로 올라갈 때 그때 기계가 덜컹거려갖고 깜짝 놀랐었죠. 그때 내려간 기억으로는 여기도 지하실 꽤 낮았어요. 그래도 한 번도 걸리는 적은 없었는데 이제 거의 완공 상태에 들어왔으니까 더 좀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 때이기 때문에 뭐 스프링클러나 이런 게 완전히 다 설치가 안 됐었죠. 지금은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곳곳에 CCTV도 있을 테고 스프링클러도 있을 테고 각종 배관 파이프도 많이 지나갔을 텐데 지금도 그런 것 중에서 혹시 더 내려온 게 있을지 모르니까 잘 확인을 하면서, 처음엔 내려갈 때는 확인을 잘 하면서 내려가야 돼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한번 내려갔을 때 닿는 부분이 없다 그럼 계속 그대로만 내려가면 돼요. 한번 내려갔을 때 안 닿으면 두 번째 내려가도 안 닿아요. 지게차 막 점프를 하고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덜커덩 거린다 그래도 그게 닿지가 않아요. 지금 높이는 이 앞에 보이는 그 마스터보다 제가 앉아있는 탑 부분이 한 2cm 정도, 1cm에서 2cm 정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잘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지하 2층이니까 한참을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하고 또 느낌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 이제서야 이제 지하 2층까지 다 내려왔네요. 참 기네요, 거꾸로 내려오니까요. 항상 이 건물처럼 지금 마감이 다 된 곳은요, 내려놓을 때도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바닥도 막 직직 긁으면 안 되고 또 기둥 같은 데 닿아서 기스나도 안 되겠죠. 하여튼 새 건물은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든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정이 굉장히 얕아요. 거의 달듯 하거든요. 자, 일단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조금 빨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는 것도 한참 내려왔으니까 올라가는 것도 한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골목 빠져나와갖고 이렇게 빛을 보게 되면은 천상이 올라온 것 같은 기분 아시죠? 자, 이제 한 대 더 왔습니다.
이번에 양이 좀 되죠? 일단 하차부터 해놓고 운반하도록 할게요. 하차하는 거에 뭐 여지껏 많이 보셨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보죠. 요거 처음에만 지금 구멍이 안 맞아갖고 한 파레트씩 뜨고 나머지는 두 개씩 탁탁 떠서 하차해 놓으면 되겠죠.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이 들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이 지하 2층까지 내려갔다 올라왔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밤에 잠을 잘 자둬야 돼요. 잠 안 자고 술 먹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작업할 때 졸게 됩니다. 졸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졸음운전 하면 큰일 납니다, 지게차는. 근데 지게차는 졸음운전 안 할 것 같으시죠? 근데 밤에 잠 안 잤으면 어떨까요? 똑같은 일 되풀이 하다 보면은 이게 더 잠이 더 잘 와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밤새 무리해서 술 먹고 새벽에 일 나가고 저는 지금도 한 4시 정도면 눈이 떠져요. 항상이요. 그 알람 없이 눈이 떠지는데 일이 있든 없든 눈을 떠요. 그래갖고 이제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 준비를 하는데 이때 만약에 전날 술을 뭐 1시 2시까지 마셨다 그러면 잠 안 자고 돌아다녔다 그러면은 이제 피곤한 거죠. 그럼 4시에 출근해갖고 한두 시간 자야 되는데 일찍 일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예약한 일도 있고 그리고 잠 안 자고 이제 잠깐 딴짓 즉 이게 이제 동영상 편집하고 이러는 거 하다 보면은 너무 졸려온 거 일을 갔을 때 그 이렇게 단순 작업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한번 내려가 보면 이제 닿는지 안 닿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긴장이 풀리잖아요. 그럼 단순 작업하면은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특히 제 동영상 유튜브 틀어놓고 작업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목소리가 졸려갖고 잠이 쏟아집니다. 제 동영상은 주로 취침 전에 한번 보세요. 눈을 감고 들으시면서 보시면은 잠이 살살살살 옵니다. 불면증의 특효죠. 잠 안 오실 때 무조건 제 동영상 틀어놓고 눈 감았다 그러면은 어느새 아침이 돼 있을 거예요. 주위에 불면증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은 강력하게 추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또 자재를 갖고 내려가고 있죠. 하차도 그까짓 거면 눈 깜빡할 사이 하차 있잖아요. 요거 운반하는 것도 눈 깜빡할 사이 할 거예요. 물론 중간에 동영상에 싹둑 잘라버렸다는 거는 비밀입니다. 요거 조금 더 천정이 낮다는 것을 더 잘 보일 수 있게 지금 액션캠을 마스트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치해 놓고 보면 조금 더 머리가 좀 짜릿짜릿할지도 몰라요. 마스트를 많이 올릴 이유가 없으니까 전원선까지 연결해 주고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촬영 준비를 합니다. 전원 무한 공급이니까 배터리 끊어져 갖고 촬영 녹화 못할 일은 없겠죠. 근데 줄이 좀 너무 많이 늘어지네요. 다시 세워놓고 줄을 좀 팽팽하게 당겨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늘어져 있으면은 여기저기 걸릴 일이 많잖아요. 자, 근데 화면이 너무 작아갖고 좀 현실감이 없어 보이죠. 지금 거의 끝에 다 있다는 느낌이죠. 지금 액션캠 높이하고 천정하고 불과 한 2cm 정도 차이죠. 되게 아슬아슬한 겁니다. 아, 다음에는 요거 찍을 때 아예 지게차의 그 끝부분이나 앞부분에 찍어갖고 지게차는 같이 비교를 하면서 찍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 상태는 뭐 차라리 그 큰 화면이 더 아슬아슬해 보이죠. 마스터가 보이니까요. 요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찍어놓고 보긴 봤는데
이제 요거 부지런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만 더 나르면 되네요. 한 번에 한 7, 8분 걸린다 그러면은 벌써 이것만 해도 한 시간 가득 차게 날라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하차할 때처럼 아주 빠르게 그냥 운반할게요. 제가 원래 이렇게 빨라요. 일단은 그 마스터캠 화면으로다가 후진하는 거를 한번 실제 속도로도 한번 조금만 보시겠습니다. 실제 속도를 한번 감을 잡아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주 눈 깜짝할 새에 제가 다 날라 버릴게요.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저한테 그 임무만 주어지면은 저는 이걸 갖다가 순식간에 날라 버릴 거예요. 마치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요. 지금 이제 요거 후방 내려가면서 요 카메라를 보기 위해서 한번 천천히 내려가 보는 거예요. 이제 요런 것 같은 경우 한번 이렇게 내려갔을 때 안다 하면은 계속 안 닿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냥 내려가면 돼요. 물건 쏟아지는지 안 쏟아지는지 뒤에 뭐가 오는지 안 오는지만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큰 부담이 없이 내려가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동영상 촬영한 날이 지난주 주말이었는데 오늘 이 동영상 유튜브에 공개된 날이 또 주말이네요. 오늘 즐거운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에는 뭐 좋은 일 계획 많이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주말에는 지게차도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까지만 하고 오후에는 저도 룰루랄라 맑은 공기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요즘 어디나 그 이쁘게 생긴 그 커피숍들 많이 생겼잖아요. 일단 커피 맛은 둘째 치고 너무너무 이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카페 투어를 다니고 있어요.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그 커피값만 해도 무시 못할 정도예요. 그 제가 그걸 다 촬영을 해갖고 먹방을 했으면은 카페 투어 먹방만 해도 꽤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먹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 혼자서만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위를 뒤돌아보세요. 이쁜 카페도 너무 많이 생겼어요. 자, 이제 유튜브 이제 오늘은 좀 잠깐 그만 내려놓으시고 핫한 그 커피숍 가셔갖고 이쁜 카페 구경도 하고 맛있는 커피도 드시면서 소중한 사람과 시간 좀 보내다 오세요. 근데 물론 그곳 가서도 역시 유튜브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 병인지 모르겠어요. 아예 스마트폰을 그냥 차 안에 두고 내리시든지 집에 두고 가시든지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아주 순식간에 제가 순삭시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일일이 언제 다 날리고 있어요. 자, 순삭 갑니다. 최고 속도로 밟아 밟아 그냥 막 밟아 제끼고 있어요. 마지막에 나갈 때는 조심하셔야죠. 안전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갈 길이 멀잖아요. 자, 이제부터 순삭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느새 중간은 완전히 순삭돼 버린 거죠. 요거 마지막 거라도 남겨둬야죠. 마지막 것도 이제 마지막 하차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자, 감사합니다. 이거 동영상 엄청 빠르죠? 자, 이제 커피숍 오셨으면은 유튜브 잠깐 그만 보시고 맛있는 커피 드시고 재밌는 대화 나누세요. 즐거운 주말 오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